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선한 의지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막스 베버는 말했습니다. 얼마 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만 5세 입학 연령 조정을 강행하려 한 전 교육부 장관은 엄청난 국민의 질타 속에 해당 정책을 폐기한 후 결국 사퇴했습니다. 정책은 의도나 목적 의지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집행을 통해 실현하는 작업을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심사는 한 달여간 적지 않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 대부분을 기금 적립의 이유로 지난주까지 예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도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교부금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은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이후 시도의회가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예측할 수 없는 교부금의 증가는 사전 준비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의 부실 또는 집행률 부진과 불효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고작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기금 적립을 반대하며 추경 예산으로 무리한 추가 사업 편성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후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면 그만큼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이와 같이 이유로 교육청 질타할 것임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쪼그려 변기 퇴출을 외쳐왔습니다. 쪼그려 변기는 화병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었으며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화장실 개선 사업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왔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화병기 퇴출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년이 갈수록 올라갈수록 오히려 여학생들은 화병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여학생 화장실에 화병기 설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 학생 20명, 학부모 5명, 교직원 5명, 디자인 디렉터 TF팀이 구성돼 공사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고 진행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화병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산이 있어도 디자인 디렉터 TF팀이 반대하면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화장실 개선 사업 절차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심히 의심될 뿐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화병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정작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을 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저 또한 화병기를 양병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학생 의견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유감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전병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